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팬이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예. 오늘 이렇게 전시회를 하는데 이거만큼 여기서 자랑하고 싶다 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작가들의 작업이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에 그 김미애 작가라고 네. 이제 뭐 이 작업하는 주제들이 보면은 이 현대 여성들에 관한 것들이에요. 일단은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뉘는데 네. 그 여성들이 이제 그 슈퍼우먼 네. 여자의 좀 강한 면을 좀 보이고자 하는 면에서 이런 작업들을 좀 한 거야. 그래서 이제 보면 뭐 굉장히 육체미도 하고 헬스도 하고 되게 강한 네. 그런 어떤 그 여성상을 좀 얘기를 했고 네. 그다음에 이쪽 부분은 이제 그 어머니로서의 이제 현대 여성상을 하면서 이제 그 이 아이하고 이제 쉬고 있는 엄마하고 이런 것들을 좀 했는데 이런 묘사법들이 보면은 되게 좀 만화적인 기법을 좀 써가지고 했는데 되게 어떤 좀 선적인 묘사 플러스 이제 어떤 뭐 이런 색채들 되게 단순하게 해서 약간 팝아트적 느낌도 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도 좀 보면은 이제 그런 가벼운 그런 것들 좀 해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약간 젠더리스에 관한 그러니까 남자가 어떤 여성 어떤 구두 신고 있는데 좀 애매모호한 그런 어떤 젠더리스 그런 거에 대한 좀 얘기도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 기법적으로 봤을 때 되게 좀 흥미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좀 약간 망가적인 느낌도 좀 나고 해서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 작업은 이제 최철이라는 작가 제 작업인데요. 저는 이제 좀 약간 추상과 부상의 어떤 경계에서 있는 이제 그런 작업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좀 사진 같아요. 사진 같은데 사진은 아니고 아크릴 칼라로 작업한 건데 보면은 이제 그 이런 흔적들을 가지고 했어요. 흔적들 이렇게 보면은 이 흔적들이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그림자인데 이 그림자가 마치 입체로 보여가지고 어떤 사물의 그 볼륨을 갖다서 이야기해 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물방울에 가는 것들을 했는데 이 물방울이 원래는 있었어요, 여기에.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면서 기화되면서 이제 흔적을 남기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런 존재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보면은 되게 그 판화 기법을 좀 사용을 했어요. 목판화 기법, 엠보싱 기법을 사용했는데 여기 부분들은 이제 낙서와 비슷하게 해서 어린 시절 어떤 기억들을 같이 이렇게 표현하면서 무거운 주제에 이제 가볍게 또 이렇게 하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작가 같은 경우는 이제 베테주 작가인데요. 오랫동안 이제 그 트라우마 작업을 계속 해오면서 이제 한 건데 마치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어떤 칼자국이 난 그런 것들 어떤 상처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 그렇지만은 그 상처가 좀 이렇게 칼라로 봤을 때 되게 아름다운 거죠. 색채이 화려하고 그런데 이런 어떤 마티에르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들은 기존의 어떤 단색화하고 좀 약간 연결이 되면서 그런 것들을 좀 만드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결하게 너무 간단하게 했죠. 아, 너무 좋아요. 네. 오, 네. 근데 이쪽 가시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생하셨어요. 네. 네. 오늘 여기 좋은 작품 많이 전시한다 그래가지고 소문 듣고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작가님 오늘 많은데 특히 작가님의 제일 이거다 하는 작품 하나만 소개시켜 주세요. 전면을 보이는 100곳짜리 두 점을 전 제일 이제 강조했고 많은 분들이 와서 봤으면 좋겠어요. 모든 분들이 오셔서 작가님의 이 작품을 봤으면 좋겠다 하는 이 작품을 보고 그 다음에 작품이 너무 많으니까는 천천히 가면서 하나하나 보고 다 찍고 오겠습니다. 네. 우리 작가님의 훌륭하신 작품 뭐 보기만 해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훌륭하시고 작가님 모든 작품 완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파이팅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 그림들이요, 저기 다 원화가 있어서요, 요거를 저기 원화 소장하시기가 조금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아트 상품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더 얘기. 여기는 아니에요. 이거 이제 빼도 됐죠? 빼도. 우리가 알고 있는 오일이나 페인팅 그런 물감 종류가 아니고 진짜 금이에요. 그러니까 이 작업을 하게 된 게 이제 남녀간에서 어느 날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태어나서 아기가 태어나면 예쁘고 하지만 그들이 크면서 남자를 찾아가고 여자를 찾아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 이게 뭐지?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서로 어떤 사람이 죽대 나 당신 사랑했었어 다음에도 만나서 당신 만나고 싶어 이런 말들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람이 살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중에 남자와 여자, 이 남자와 여자는 누가 어떻게 수수께끼인 것 같아요. 어떻게 태어났길래 태어날 때부터 형태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그 남자 여자 사랑 이야기를 그리고 싶어서 이제 이 작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작업을 했는데 남자는 어떻게 표현하고 여자를 어떻게 표현할까? 아담과 이브처럼 그릴까? 어떻게 그릴까? 하다가 그렇게 추측을 막 하다가 어느 날 아담과 이브까지 가게 됐어요. 제가 성경에 있는 아담과 이브. 그래서 아담과 이브를 처음 만들었을 때 하느님이 식물을 만들어놨잖아요. 근데 사과를 따먹으면서 그때부터 저는 남녀간의 선이 시작이 되었다고 설정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설정을 시작을 해서 사과는 여자, 이 저희 바닥 페인팅은 남자로 이제 표현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우리 여자들 심리가 뭐냐면 이거는 베이스 이 하얀 게 다 여자예요. 이거 자체도 예쁜데 여자들이 그렇지만 이렇게 남자 앞에서 예쁘게 보이고 싶잖아요. 그리고 모든 여자들 중에 내가 제일 예뻐지고 싶잖아요. 그래서 화장을 하고 옷을 입고 이런 거를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것도 그래서 이 그녀들한테 이런 옷만이 아닌 우리 맨날 뽑는 지금 내 옷도 질문이고 지금 저런 패턴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의 옷을 그녀들에게 입힌 거예요. 그리고 여자를 입체적으로 샤이니하게 보여주고 싶어서 이 캐스팅 작업을 했는데 어떤 분은 이거를 가슴 같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엉덩이 같다고, 힙 같다고도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사실 힙은 의도적으로 이 부분을 잘 보시면 여자의 그런 궁 힙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살짝 돌아가 보실 수 있을까요? 여기 보면 제 예쁜 그녀들 시리즈 중에 이게 있어요. 이게 뭐냐, 이거야말로 여자는 나이가 먹어도 예쁘잖아요. 네. 그쵸? 여자는 네. 나이가 먹어도 예뻐. 근데 여자들이 나이가 먹으면 젊었을 때는 몸도 날씬하고 엉덩이도 딱 올라가고 예쁘지만 나중에 좀 처지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그런 부분을 많이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사과 시리즈 중에서도 이게 나왔어요. 그러나 여자는 나이가 먹어도 예쁘다는 거를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떤 분은 제 작품 시리즈 중에 그 시리즈 중에 그놈들이라는 시리즈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나오는 시리즈 중에 하나지만 남자를 표현한 거고 이건 여자. 그래서 이거는 뜻이 예쁜 그녀들. 아담과 이브 때를 표현한 거예요. 사과나무에
사다를 따먹고 얘가 여자가 된 거야. 이듬 아다, 그러니까 이브가 사람이 아니라 여자가 된 거야. 어. 그래서 여자가 된 순간 난 너무 예쁘고 싶고 남자한테 잘 보이고 싶고 남자들은 나의 그녀를 찾아서 떠나는 속성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얘는 아담인 거죠.